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왕입니다. 자, 오늘 1월 25일 목요일인데요.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오늘도 -3% 이상의 강한 조정 흐름이 확대되면서 지난 고가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70% 이상 폭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지난 고가 부근에서 매도를 못해서 현 위치까지 크게 손실보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번 폭락 흐름은 어느 구간에서 진정이 되며 앞으로 반등 흐름은 어떠한 호재를 통해서 올라오는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의 방향성과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의 정확한 대응 방안, 정확한 가격 전략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카나리아 바이오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임상 3상이 완전 실패로 끝났다는 불안감에 현 위치까지 낙폭 흐름이 이어졌는데,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어떻게 장사를 하죠? 신약 개발을 통해서 자금을 땡겨요. 이 신약들을 시중에 유통함으로써 판권 장사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는데, 자, 신약 개발 과정에선 어떠한 단계가 있죠? 첫 번째로 1상, 그리고 2상, 3상까지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신약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자, 임상 1상, 이건 뭐예요? 임상 초기 단계예요. 신약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임상 1상에서 우선 통과가 돼야 그 다음 임상 2상으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임상 3상까지 완전 통과가 돼야 그제서야 신약으로 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임상 1상의 경우에는 대략 300억가량의 비용이 들어가고, 임상 2상의 경우에는 500억가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 3상의 경우에는 1000억 이상의 자금이 투입돼요. 더군다나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난소암 치료제를 개발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방적인 비용보다 두 배는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의 재무 현황 한번 보시면 작년에만 무려 3천억가량의 적자가 났어요. 이렇게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가량인데 작년 한 해에만 2,800억의 적자가 났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만약 임상 3상 이 최종 단계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대되는 구간엔 강한 낙폭 흐름, 카나리아 바이오의 현 위치와 같이 -80%의 폭락 흐름이 나온다는 것,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앞으로 확실한 대응 전략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점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약 바이오의 특성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가 임상 결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니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도 앞으로 강하게 올라오려면 임상 3상이 다시 제기된다는 이 소식이 기사화가 돼야지만 이번 낙폭 흐름의 절반값인 3,500원 부근까지 한번 튀어 오를 수 있겠죠? 자,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의 대장 종목인 HLB와 대조할 수 있는데, 자, HLB의 흐름 또한 자세히 보시면 지난 임상 3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자리에선 강한 폭락 흐름이 나오며 상승 초기 자리까지 강하게 눌리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한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횡보하며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고 이후에 반등 흐름이 한번 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반등 흐름은 다시 한번 눌리면서 쌍바닥 자리를 형성하고, 이 쌍바닥 자리에서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소화한 이후엔 어떤 흐름이 나와요? 전형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오면서 지난 고가 자리를 가볍게 돌파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 자체가 임상 결과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임상 3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HLB의 지난 자리처럼 폭락 흐름이 나온 자리에서도 반등 흐름도 쌍바닥 자리 이후에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점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보유자 여러분들은 낙폭 과대 위치에 진입한 만큼 HLB의 지난 차트처럼 현 위치,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 매도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세력에게 물량을 뺏기는 순간 시세는 쌍바닥 자리를 그리면서 말아 올려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매도하는 순간 시세는 말아 올려지며,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다시 사면 떨어지는 이러한 매매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앞으로 상승 초기 자리까지 내려온 현 위치에서 단계적으로 횡보하는 이 시세만 정확하게 공략하시면 쌍바닥 자리 이후에 나오는 이 강한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 회사의 공식 입장문이 나왔듯이 임상 3상을 재도전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임상 3상 재도전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를 회사가 보여준 만큼 앞으로 반등 흐름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임상 3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카나레 바이오 현 위치에서 임상 3상이 완전히 끝났다는 이 불안감 하나로 현 위치까지 -80%의 하락 흐름이 나왔다면 앞으로 임상 3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이 현 위치에서 발생되면 어떤 흐름이 나오겠어요? 그동안 낙폭 흐름이 강했던 만큼 앞으로의 반등 흐름도 강할 수밖에 없다는 점 제가 이 점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 위치 절대 패닉셀 손절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절하는 걸 세력들이 노리고 있고 이게 바로 세력들의 의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카나레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지난 12월 20일날 50억가량의 유상증자를 발행했었어요. 얼마에? 5천원 부근이었죠? 근데 현재가가 얼마예요? 1720원 부근입니다. 자, 카나레아 바이오와 같이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는 사모펀드들의 12 물량이 들어옵니다. 전환사채 물량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상증자까지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제3자 배정이면 사모펀드의 물량이겠죠? 근데 여기서 50억가량이 5천원 부근에 발행이 됐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현재가 1700원 대비해서 6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점을 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카나레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임상 3상 일정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모펀드 물량 50억가량이 현 위치에 물려있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들의 유상증자 물량을 어떻게든 엑시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주가를 현 위치에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사모펀드들이 들고 있는 5천원 부근의 전환사채 물량 이 사채 물량 또한 앞으로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반등 흐름을 현 위치에서 연출시킨 뒤에 개인들의 물량을 떠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들이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 물량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강한 반등 흐름이 현 위치에서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카나레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현 위치 절대 매도할 생각하지 말고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확실한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놓으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쌍바닥자리를 그리는 구간에서 정확한 매집 단가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려면 쌍바닥자리를 만들면서 시세가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낙폭 흐름이 확대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이 많이 쌓여있는데 이 악성 매물들의 경우에는 반등 흐름이 나올 때마다 손절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반등 흐름이 단기적으로 꺾여버릴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반등 흐름이 한번 강하게 나왔다가 바로 이 W 모양의 쌍바닥자리 이 쌍바닥자리가 나와야 앞으로 다시 한번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카나레아 바이오의 경우엔 앞으로 쌍바닥자리를 그린다 하더라도 이 반등 흐름이 상승 추세로 이어지려면 제가 어떤 게 필요하다 했죠? 임상 3상의 재개 소식이 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현 위치까지 임상 3상에 대한 재개 소식이 기사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횡보하면서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갇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1500원부터 2500원 이 박스권 하단과 상단 구간에서 시세가 갇히며 횡보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정확한 매집 단가,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앞으로 강한 반등 위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상 3상의 재개 일정이 기사화되는 순간 이 강한 반등 위치가 앞으로 나오는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은 다음 앞으로 카나레아 바이오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카나레아 바이오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카나레아 바이오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지난 1월 15일날 최고점 자리 이번 폭락 흐름이 나오기 이틀 전에 5,200원 이상에서 분명히 전량 매도 신호를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분명히 5,200원 이상 최고가 5,60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도 신호 잡아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임상 3상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현 위치에서는 무리하게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리스크를 줄여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우선 전량 매도한 이후에 강한 낙폭 흐름이 연출되면 이 낙폭 흐름의 최하단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진입 단가를 잡아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나 안 남겨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셨던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5
967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를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겠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 위치, 현 낙폭 과대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라고 말씀드렸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올 수 있듯이 현 위치에서도 확실한 대응 전략, 확실한 가격 전략만 갖고 가신다면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남겨서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강한 반등 위치 이어지기 전에 현 낙폭 과대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받아가시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이 반등 위치에서의 최상단 구간, 제가 정확한 매도가 지난 1월 15일처럼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발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카나리아 바이오의 정확한 매수매도 단가 확실하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자 하나 안 남겨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또 앞으로의 상승 파동 놓치겠다, 앞으로 강한 돌파 자리에 나오고 이 돌파 위치의 최상단 구간에서 나는 아직도 손실 중이다,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강한 반등 위치 나오고 이 반등 위치가 완전히 꺾여버리면 이 반등 위치의 최상단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않아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로 마이너스 7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처럼 현 위치에서라도 앞으로의 반등 위치 이번만큼은 놓치지 말고 확실한 가격 전략, 확실한 대응 방안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카나리아 바이오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받아가시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010-469-96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로봇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로봇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로봇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로봇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쓸어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로봇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로봇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